말리포 바다 캠프 2024년 바다 캠프 맞춤형 서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이한 거는 이렇게 지금 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40분 정도 기본적인 안전교육, 그 다음에 서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1대1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신청한 서핑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같이 참가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은 예약 전에 진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예약 당일에는 바다 캠프에서 실내 교육 30분, 안전 교육과 서핑 요령 등을, 그 다음에 바다에서 직접 패들링, 테이크업, 그 다음에 패들아웃, 서핑, 라이딩 교육에 대해서 60분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교육 이수 후 당일 영업 종료 시까지 자유 서핑이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안전 교육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 서핑 요령으로 1차 체험 서핑을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후에 만약에 서핑을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과정으로 교육을 신청을 하면 동일하게 온라인 교육, 실내 교육, 해상 교육을 진행을 하면, 첫 번째 했던 교육을 토대로 업그레이드 형태의 교육안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핑이 진짜 좋아서 만약에 서핑을 배운다 그러면 대략 한 10회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서핑을 잘할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서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격은 5만 원이고 슈트 대략 한 5월부터는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슈트만 입어도 되지만 4월부터는 슈트 외에 물이 차갑기 때문에 슈즈 또는 네오플레인 양말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샤워 용품은 세수핀 외에 본인 지참하고 온수샤워 가능하고 락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는 바다 캠프 앞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적립식 할인 혜택을 주는데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용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주겠습니다. 예약은 3286747로 하면 되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예약 날짜는 4월부터 10월까지 영업 시즌 안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은 서로 시간을 정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퇴근 후에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일단 예약 확정이 되면 예약 확정은 예약 날짜를 정한 다음에 전액
5만 원을 전에 입금을 바닷캠프 계좌로 입금하면 예약 확정이 됩니다. 악천후 또는 파도가 없는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하고, 특별히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악천후 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도가 너무 없어서 서핑을 배우기에는 무리다 그러면은 패들보드 프로그램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패들보드 역시 실내 교육 30분, 바다에서 안전 교육, 그 다음에 패들링 교육을 60분, 그 다음에 자유 패들보드 이용 영업 종료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서핑과 패들보드를 상황에 따라서 교차해서 할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바다캠프 맞춤형 서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다캠프 맞춤형 서핑 프로그램 많은 예약 문의 바랍니다.